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파업과 폭동을 일으키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국가관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인들의 국가를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로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북한 당국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자신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자 업무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공장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들의 파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심한 경우에는 기계를 파괴하고 북한 간부를 붙잡아 인질극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산케이가 입수한 북한 고용한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의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회사들은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며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 북한의 교류가 끊긴 2020년부터 노동자 몫에 해당하는 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들은 전쟁 준비금 명목으로 이 돈을 북한 당국에 이미 송금한 상태였고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왕래가 재개되며 노동자들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파업은 지린성 내 의류회사를 중심으로 시작돼 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 등까지 번지며 규모가 커졌다. 북한 당국은 이 소동을 듣고 중국 랴오닝성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와 국가 보위성 요원 등을 지린성에 급파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북한 총영사는 임금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노동자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결국 지난 15일부터 시위와 폭동은 다소 진정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노동자들에게 줄 돈은 이미 고갈되고 없어진 상태라며 즉시 지불할 돈을 북한 당국이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위와 폭동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시위에 자유가 없는 북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인 시위지만 폭동이 나흘 넘게 가라앉지 않고 1,000명이 넘는 단위가 참여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북한 주민들이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 당국의 가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 사회에서 1,000명 단위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이번 폭동은 최근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들이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의류 제조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 등의 시설을 점거했다. 노동자들은 장기임금 체납에 반발해 인질극까지 벌이다가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 당국의 가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 사회에서 1,000명 단위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폭동이 커지고 당국의 노동자들 요구가 받아들여진 배경이 숙련 노동자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어 강제 북송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들의 수익은 매달 약 6,000달러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쿠웨이트 등의 수만 명 규모 노동자를 파견해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부터 대북제재를 통해 신규 노동자 파견 제한과 기존 노동자 전원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학생 관광객 비자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가 북한 정권 통치자금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하던 가혹한 수탈과 인권 침해와는 어울리지 않게 대규모 저항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한국 문물을 접하는 등 기존의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던 작은 자유는 북한 당국의 통제로 일시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유입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해서도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즉 기존의 통제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해외 노동자를 집단 파견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고 있다며 올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통치자금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어 노동자 파견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대북 제재 위반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위한 건 좋은데 북한 가면 죽음뿐 도망가라. 북한 동포 여러분, 북한 내에서도 총 걸게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김씨 왕조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미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민인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가 여러 정보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고영환 특보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2020년 이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중간 관리자들에 의해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모두 북한에 보내진 걸 알게 된 것에 분노해서 지난 11일쯤부터 중국 지린성의 여러 의류 제조업체, 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에서 파업을 벌였고 심한 경우 북한 간부를 인질로 잡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와 보위성 요원을 급히 보내서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난 15일쯤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